나름대로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뭐내 손에 쥐는 게 없어. 맞아. 사람 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 언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 언니 맞아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맞아요. 자존심이 세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잘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 맞아. 그거 왜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답을 찾으러 오셨어. 맞아요. 자, 맛집에 잘 오셨습니다. 자, 양라안 씨 보면 아버지 쪽으로도 내려오는데 엄마 성이 뭐예요? 엄마? 요즘 이렇게 나한테는 엄마 쪽에 많이 엄마 오지? 강씨. 강 씨, 이 강. 이 강씨로 내려오는데 얘기 들어봤어요? 뭔 여기 얘기? 무당 있어. 강씨의 무당? 여기는 탱화가 확 떠. 강씨? 우리 그럼 엄마? 엄마 쪽으로. 아니야, 엄마 말고 아빠. 아빠 쪽으로 있어요? 아빠로 큰 고모. 고모 쪽 이쪽으로 양 씨? 이쪽으로 나온다고? 여기서 탱화가 뜨고 강씨 쪽으로는 여긴 그래서 굳됐고 신령을 많이 모셨다는 근데 소리가 나오고 이 엄마 쪽으로는 엄마는 그 약간 잔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인데 그게 우리 할머니가 아니고 그 친할머니는 아니고 이제 작은 우리 큰 외삼촌이 있는데 엄마 오빠지. 엄마 오. 그냥 강씨 쪽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엄마 뭐 친할머니는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아. 모르고 하여튼 이 강씨 집안도 있고 그건 잘이 양씨 모르겠고. 집안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사실 알아요. 강씨 그리고 근데 큰 제가 고모. 그러잖아요. 자, 강씨로 따지면 6, 양씨로 따지면 4야. 언니가 알고 있는 건 양씨야. 양씨 집안에 고모가 모셨어. 내가 분명히 내가 진짜 탱화가 떴다고. 그러면 무당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치, 제 눈에. 옛날에. 그런데 언니는 알기는 이 양씨 집안 알지만 이 강씨로 내려오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내 6대 4 정도 된다고. 그거는 잘그 힘에, 몰라요. 너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언니 안 빌잖아. 빌어봤어요? 뭘 빌어요? 이거는 이렇게 신령님들한테 어디 가서 초를 한번 켜보고 어디 가서 뭘 해봤냐 이거지. 안 빌었대. 그런 거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희한해. 노력을 누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없어. 왜? 이 양가로 내려오는 이 공줄이 있잖아. 자, 신령님들을 모셨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령님들을 모셨으면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저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가 빌을. 빌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언니가 빌지 누가 빌어? 언니가 지금 16살도 아니고 이제 아니 뭐지? 55세가 넘었으면 성인이 돼서부터는 내건 내가 빌어야지. 그전에는 언니 사는 건 괜찮았을 거야.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고생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아가씨 때는 룰루랄라. 그거는 뭐냐면 공덕을 받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되는 분들이 많이 빌어줬어. 내 새끼들 잘 되라고 빌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있었는데 언니가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내건 내가 빌었어야지.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빌고. 근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답답했죠. 왜 나는 안 풀릴까? 그런 거 언니도 고집 만만치 않거든.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한테는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무당집을 간다. 그래 친구들이 가자 하면 가. 가긴 가. 근데 웬만한 무당 보면 언니 눈도 깜짝 안 해. 그래요? 언니 눈도 깜짝 안 해. 아유 나도 그 정도 보겠다 이러고 나와. 언니 웬만해 갖고는 언니한테는 씨알이 안 먹힐 거야. 지금까지 다닌 데는 헛다녔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면은 몇 군데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 얘기했을 건데 신을 모셨기 때문에 너는 특히 더잘 모셔야 된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원래 저희 이런 선생님 있는 데는 잘안 다녔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렸을 때 친구 따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원래 이런 안 그런 건 내가 언니 고집 다녀봐가지고. 세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들어도 뭘 해라 해도 언니는 듣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서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건 나도 위기의식을 느낀 거지. 나이가 그치. 있고 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면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난잘될 거야 믿었거든. 근데 뒤돌아보니 어머 해놓은 게 없네. 뭐지? 이래서 언니가 슬슬 이런 데는 뭐지 이러면서 답답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거 원래 이런 데는 답답한 하면 친구들이 좀 와. 잘 먹고 잘 살면 안 와. 그 도와줄 수 있는 방이 그래서 내가 있을까 하는 방법 그런 그렇지. 거긴 하지. 내가 뭘 맞아요. 하면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 이제서야 들기 시작하는 거야 언니. 그러게 그래서 그렇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잘 빌어 가세요. 잘 빌어 가시면 될 거고 하긴 무당들이 뭐잘 빌어 소리 몇개더 하겠어요. 그리고 언니
남편 있어요? 남편? 아니요, 제가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네, 결혼은 안 했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걸로 나와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내가 잘못 집었을까 봐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우리 할머니는 그래. 언니가 혼자 사는 게 고집이래. 혼자 사는 게 고집이야? 어, 언니 고집. 언니 고집 때문에 혼자 산대. 뭐 어제 글쎄 원래 결혼해서 살고 싶었긴 했죠. 그렇지 저도. 당연히. 근데 이게 상황이 안 맞아서 못한 거지 뭐 결혼을. 어, 언니는 언니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벌써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는 내가 있잖아, 목표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아직 자존심이 세갖고 남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찍어놓은 그 이 정도의 급이 안 되면 안 돼.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지. 남자를? 응, 남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남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펙트한 남자를 찾고 다닌 게 언니가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혼자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외로움도 잘 안 타, 언니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러다 보니 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됐거든. 언니가 원하는 목표 세우면 그걸 전진해가면 언니는 다 됐어. 그러니까 그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래요. 완벽, 나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완벽한 남자가 어딨겠냐. 완벽한 남자가 없지. 아니, 남자친구는 없죠. 지금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긴 있는데, 맨날. 근데 있잖아, 언니가 남자가 없는 건 아니니까. 싸우니까. 안 맞으니까, 그 성격의 술이 막 서로 안 맞으니까. 그건 2년, 내 2년 짝이 아니니까. 언니 2년 짝 벌써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와갖고. 강제로 인연짝을 만들라니 그게 되겠어요? 언니는 미안한데요. 주변에 남자가 많아. 없진 않아. 근데 핀욕 속에 풍욕 속에 빈곤이야. 내게 없는 거. 언니가 그래. 남자가 많질 않아. 인연짝. 인연짝. 어, 연애를 못 한다고. 남자들은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다 좋다는 남자 싫다. 다 좋다는 남자는 날 좋아하는 분을 내가 싫어한다고? 어, 언니가. 언니를 좋다고 하면 싫어한대. 그런 경향이 있나 봐.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엉뚱한 거를 자꾸 쫓아가라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나 좋아하는, 내가 좋다고 오는 남자는 이상하게 내가 정이 안 가고 다른 남자가 막 눈에 가고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미안해요. 내 점이 틀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내 점이 틀렸으면 좋겠어. 언니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누구하고 연 맺지 말래요. 괜히 고생만 더 하니까. 그리고 혼자 살 팔자라는 거네. 그러니까 잘 빚들어 잘 받들어 가면서 그냥 언니는 언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다 라고 나오고 근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그거 코로나 영향 별로 많이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뭐 한강물에서 한강 모래바닥에서 뭐 진주알 찾는 식으로 하는 일이에요. 네. 하는 일이긴 한데 한데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하는데 운이 딱딱딱 맞아서 진짜 계약을 하나 쓰더라도 내가 이제 손님을 유치해서 계약을 쓰면은 좀 잘 풀리는 게 바로바로 계약이 써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희한하게 거꾸러지고 하니까 그게 그래. 왜 운이 좀 따라야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 일이 이게 지금 오래 하면서. 이 일로 좀 괜찮아지고 내가 사실 나이도 있고 그렇지 있고 하니까는 언니 3대 들은 데다가 3대 들은 데다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직업 있을까? 적성은 맞는데 언니는 맞아요 직업 적성 언니 다른 거 남 밑에 가서 이거 못해
그렇다고 내가 좋아해. 남 밑에 가서 못해. 내 고집이 세서 자존심이 많이 자존심이 상해서 싫어를 듣기 별로 안 좋아해서 나한테 명령하는 거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해야지. 아 오늘 내가 이거 해야지 이랬는데 만약에 엄마가 야 공부해 이러면 아씨 이거야 언니가 그래. 맞아 그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사람들 관계도 남자도 그렇고 나 좋다 그러면 이상해 싫어. 아 정이 안 가. 근데 나 싫다 그러면 이거 봐라 내가 저놈 꼬시고 만다 이런 언니가 자존심 굉장히 세거든. 그러니까 남 밑에 가서 일한 근데 또 내가 뭘 하자니 겁도 많아. 맞아요. 자존심도 있는데 겁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도 뭐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로우면 겁을 안 낼 텐데. 겁을 안 낼 텐데. 지금 이게 딱 앞구가 짜 있는 오로지 여유로지 못하니까는 재다 보니까는 확 내질르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막 지르는 사람 지르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지. 또 안정된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다 100% 확실하지 않으면 99%도 언니는 안 덤벼. 그러니까 100% 확실하면 그러면 확 밀어 붙이는데 그게 안 되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도 시작하신 게 이게 지금 맞아요.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원래 다른 일을 계속 했고 남의 밑에 했었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 좋잖아. 근데 이거는 좀 내가 컨트롤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해서 자유롭게 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되는데 이게 좀 잘 풀려 잘 안 풀려 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언니가 삼재도 낀 데다가 내가 그랬잖아 양가로 모신 신이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초라도 한번 키지 좀 신령님들 조사님들 나 좀 한번 도와주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오다가 가는 거야 오다가 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 언니 말처럼 언니가 운을 받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 그치. 성공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려면 내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양쪽에 양가불이란 말이야. 잘 모셨잖아. 그러면 언니도 잘 모셔야지. 이거를 미신이니 그렇게 터부시하지 마시고. 그럼 다른 식구들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동생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다 있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왜 무당이 됐을까 언니? 아니 그러니까 저만 빌어야 되는 거. 다른 분들도. 그렇죠. 본인들이 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럼요. 그게 있었으니까 대우를 하면서 살면 그 가중이 다 편하겠죠. 근데 이 집안이 안 그래.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대.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 또 잘 되는 데도 있을 거야. 언니가 몰라서 그렇지. 잘 대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매년 굿을 올려요 뭐라 해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이라도 언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다못해 어디 절이라도 가서 산신하기라도 가서 요만한 초공량 쌀공량 한번 해봤냐고 물어보시면 그게 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언니는 성공을 하고 싶고 운은 받고 싶으면 그러면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글쎄요. 더군다나 놈들은 더군다나 그냥 일반 귀신도 아니야 신령님들이야 신이셔 그러면은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양쪽이야. 그러면 대응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언니는 성공해요. 답은 그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누가 신이에요? 양쪽이 모신 분들이 양씨 집안으로 들어오고도 강씨 집안으로 모셨던 분들 내 분들 내 할머니 할아버지야. 신은 뭐냐면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남이 아니에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야.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이에요. 네,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서도 잘 빌고 돌아가셔도 잘 빌어서 염력을 갖고 오신 분을 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귀신하고는 틀리지. 이런 분들이 도와줄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어제 뭐 할아버지 꿈꾸고 할아버지가 번호를 가르쳐줘서 로또로 샀는데 대박이었다. 그거예요. 염력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분이 봐봐. 누구한테 가겠어? 옆집 아들한테 가겠어? 아니요. 내 새끼한테 가요.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손 많잖아. 언니가 한 많잖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내 형제지간도 있고 쫙 있는데 그걸 왜 이 누구한테 줄까 할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나 알아주는 놈한테 가겠지. 그럼 할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많이 빌고 할머니 그리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서 빌었어. 합격을 했어. 그럼 쌩 까버리면 다시 걷어가겠죠. 이것 봐라. 이렇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물론 내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덕분에 우리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떡 한번 쪄드리고 이러면은 할머니가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더 그러실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럼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니까. 근데 언니는 그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성공만 하고 싶어하고 자존심만 내세웠지 못 받았다 하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뭔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되는 듯하고 안 되는 듯하고 그러니까 올해 잘 빌어가세요. 올해 더군다나 언니는 삼재 껴있어. 삼재가 시작이에요. 맞아요. 삼재 있어요. 삼재인데 언니 같은 이 무신생은 우리가 악삼재 뭐 복삼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아직 애동이라 그걸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무신생은 올해 잘만 하면요 이게 복삼재가 돼요. 무신생은 돈은 들어와. 돈은 말리지 않는다 하니까 요거 잘 풀어가 갖고 하시면 돼요. 이거 푸는 건 뭐겠어? 밟히는 거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어가시면 제가 올해 뭔가 계약건도 큰 건도 잡을 거예요. 운서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딱 안 들어와. 그게 답답해.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계약도 손님들 여쭤보면 와서 보고 가시면 제지가 적으면 솔직히 괜찮네요. 그 금방 가서 계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2% 부족하잖아. 그게 2%야. 앞에서 그래. 계약할 것 같은데 정말 계약할 거라는데 작년부터 앞으로 지금 되게 많거든. 계약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사이에 틀어지는 거야. 틀어지면 가시는 거야. 그런가 그거죠. 그거를 그냥 편하게 풀고 싶은데 확 잡아 당겨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언니가 잘 빌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건 잘 빌어 간다는 거는 절에 가서 소를 피라고. 절을 가셔도 아니면 저 절보다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쪽으로 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처님보다는 언니의 조상님이 더 잘 모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도 그냥 불러다가 오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낫겠죠. 그게 저 올해 네. 그래서 열심히 운을 확 잡으셔서 올해는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